응, 잠깐! 스톱! 고양이! 올라오는 거 아니야. 잠깐! 스톱! 아, 배 닦아달라고? 회장님도 이렇게 해놨어. 털을 다 뒤집어 놨네. 여기 이게 뭐야? 뽑아 놓은 건가? 회장님, 털이 우수수 빠지는데? 루루가 할 텐짜리 털이 빠지고 있어? 본격 탈모 조장 고양이 아니야? 야, 이거 봐. 오, 샴푸실은 털을 좋아해요. 아니야, 지금 회장님 여기 털이 그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. 제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. 아니야, 목욕 좀 해야겠다. 털 좀 빗고. 이거 뭐냐? 막 만지는 대로 막 우수수 떨어진다. 도망가지 마, 일로 와봐. 예, 루루의 샴푸실 서비스입니다. 1588-88로 연락주세요. 일단 아름다운 햇살을 받으면서 저희의 빗질 서비스를 받아보시죠. 세상에, 우리 보라보라 얼굴이 빛 다시 사야겠다. 회장님, 그럼 가겠습니다. 살살살살. 그렇지. 오, 세상에. 몸에서 털을 뿜어내고 있어요. 이 부의 상징, 골드 털. 대단한데? 고양이가 몇 마리가 나올 수 있을지. 아유, 좋다. 아유, 시원하다. 죽은 털이 막 쑥쑥 빠지면서 엄청 기분이 좋을. 네,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샴푸실이거든요. 저 진짜. 그지한테는. 너 조리 안 가? 왜 그래? 거기 대기하고 있으세요. 샴푸실 부를 때까지. 이제 제 차례예요. 그런가? 너 왜 빗이랑 그 저 칫솔이랑 복수 왜 이렇게 많이 해? 그치? 앉아. 고양이 앉아. 내가 더 빠르지 놈아. 엄마 더 빠르다고. 주세요. 아니야. 저 너 줄 거 아니야. 쉬. 넌 좀 그 야, 박수 칠 때 떠나란 말이 있어. 박수를 칠게. 빨리 떠나. 떠나! 가볍게 마사지부터 좀 한 다음에. 좋아요, 회장님. 회장님의 이 넘치는 부에 모두가 깜짝 놀랄 거예요. 이 털 봐. 그렇지. 회장님 들어가시죠. 왜 경계해? 왜 그 결계가 쳐 있는 거야? 왜 여기 막 그 집사양반이 앞이 막혀 있네. 그런가요? 어, 그런가? 막혔긴 뭐가 막혔어. 이거 봐. 아니, 막혔나? 음산한 기운이 안에 도사리고 있어. 그래요? 하나도 안 음산한데 보세요. 평화롭죠? 가겠네. 어디가? 야, 저 안에 가자. 저 좋은데. 이상하네. 자, 이리 오세요. 2000 years later. 자, 목욕탕으로 들어오세요. 둥둥이도 왜 뭐 하게? 슬슬 이쪽으로 오세요. 그렇지. 아이, 맛있다. 아유, 여긴 아유 좋은 곳이구나.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. 아이, 맛있다. 아이, 맛있다. 둥둥이 왜 안 들어와? 둥둥아, 너는 왜 안 들어와? 왜 가버려? 여기 얌얌이가 있는데. 우리 둔둔이 너무 완전 똑똑해졌어. 그럼 엄마 문 닫는다. 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씻어야죠. 으쌰, 털이 우수수. 털이 우수수. 우와, 잘생겼네. 그냥 털이 방수라서 물에 잘 안 젖어. 어휴. 우리 아라 왜 왔어? 너무 걱정돼서 왔어. 가정해라.
시원 시원하다. 응, 잠깐! 스톱! 고양이! 올라온 거 아니야. 잠깐! 스톱! 아, 배 닦아 달라고? 그치. 그치, 똥꼬 똥꼬. 으쌰. 잠깐, 헹구기만 하면 됐지. 그리고 자기는, 우리 몸무는 엄청 금방 한 것 같아. 털이 짧아가지고. 그 잠깐! 매달리려고 했지만 소용없다, 고양이. 그치. 원초 봉쇄되셨습니다. 됐어. 으쌰. 시원하다. 엄청 금방 한 거죠, 이렇게 하면은. 세수하고 마시죠. 알았어. 세수, 세수. 응? 엄청 깨끗한데? 네. 방금 군 모모님 자세였나? 응. 왜 그래? 여기 막 털 둥근 뜨는 거 봐. 됐어, 됐어, 이제 끝났어. 자, 가시죠. 옛날 영화에 이렇게 하고서는 하늘을 나르는 분이 계셨는데 자전거 타고. 고생했어요. 어구. 털이 짧아서 금방 말라서 타월 드라이 열심히 하면은 왜? 네가 왜 와? 네가 왜 와? 너도 해줄까? 자, 너도. 왜 네가 왔잖아. 회장님 고생 많았어요. 어구 안타까워라.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네. 그랬어요. 오, 걱정돼서 왔어요. 우리 라라. 걱정돼서 왔는데 주댕이가 먼저 왔네. 라라도 목욕할래? 걱정돼서 주댕이가 먼저 왔어요. 혀 놀림이 엄청 빠른데? 머리도 빠르고? 진짜. 아무래도 안다. 여기 있죠? 야. 투투도 올 거야? 투투도 여기 이제 달라붙어야지 이제.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. 자, 와, 이리 와. 회장님, 그 추추랑 라라가 먹고 싶다 그래서 좀만 나눠줘야 될 것 같아. 우리 트리우가 다들 어디 가고? 고생했어요.